예, 북한의 환영 열기가 대단했죠. 시진핑 주석의 국빈 방문에서 지금까지 김여정 부부장이 도맡아온 김정은 위원장의 의전을 현송원이 담당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물론 김여정 부장의 모습도 보이긴 했습니다만 김정은 위원장을 그림자처럼 수행하던 과거와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윤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박수를 칠 때도, 시진핑 주석과 함께 이동할 때도, 현송월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김 위원장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킵니다. 검정색 정장에 무선 이어폰을 착용한 현송월은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과 수시로 대화하는 모습도 잡혔습니다. 그동안 김여정 부부장이 하던 역할입니다. 김여정은 김 위원장과 가장 가까운 곳을 지키면서 의전용 꽃다발부터 방명록 작성에 사용할 펜, 재떨이까지 챙겼습니다. 하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당북 환영 행사에서 김여정은 당 부위원장급으로 구성된 북측 간부 중 일곱 번째 순서에서 시 주석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의전의 붙박이였던 자리를 자유롭게 해주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특별 지시사항을 관리하고 수행하는 특임 장관, 리베로 같은 역할을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숙청설이 나왔던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 담당 부위원장도 시 주석 영접 자리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시 주석의 방북 첫날 열린 정상회담 자리에는 배석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